안녕하세요. 리얼 티아트 매니저 김신혜입니다. 네, 김유경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제목이 더 카메라 블링스예요. 네, 카메라. 카메라는 깜빡인다. 네. 네. 여기에 해당하는 작가가 줄리앙 슈나벨. 네. 저는 이분이 영화 감독인 줄 알았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봤던, 마지막에 봤던 고흐 영원의 문에서 너무너무 예뻤었는데. 네. 네.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너무 부러운 게 진짜 그림도 잔뜩 있고 네. 이 깨진 도자기 그림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그림도 잔뜩 있고, 그리고 영화도 엄청 많이 만들고, 지금까지도 영화를 만들고 있고, 작년에 그 코로나 와중에도 그렇게 전시를 멋있는 거를 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첫 작품이 바스키아였었죠. 네, 맞아요. 전기 영화 주로 이렇게 만드는 편인데, 네. 클리포드 스틸이라든지, 뭐, 피카소, 보라크, 그리고 데니스 호퍼 등, 이제 많은 이제 그 시각 그 예술가들의 전기 영화를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고흐 영원의 문에서 바스키아, 잠수정과 나비 등등등 진짜 네. 많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접시 그림으로 유명하다고 네. 감독으로만 먼저 알다가 네. 나중에 아, 이분이 접시 그림으로 정말 유명하구나 해서 웹사이트를 봤는데 접시 그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큰. 네. 그뭐 접시 그림도 진짜 많고, 그리고 접시 그림이 아닌 그림도 엄청 많고, 네. 그 와중에 뭐 아이들도 엄청 많고, 네. 와이프도 뭐한명 이상이고, 아, 그런 그래요? 것도, 네. 그렇게 막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네.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봤던 인터뷰에서는, 한 인터뷰에서, 최근 인터뷰였는데, 그렇게 사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화가로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더 편하다는 식으로 더, 사실 영화는 말하라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네. 자기가 이제 뭐 화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는 뭐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뭐 지금 여기 잠수정과 나비 이 영화도 그렇고 최근에 저는 봤는데요, 그 반고흐 전기 네. 영화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영화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다 그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반고흐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반고흐에 대한 환상이 더 커졌는데, 제가 상상하던 반고흐가 거기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그냥 다 영화 내용은 사실은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장면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 책에서는 일단 먼저 접시 그림 얘기도 나오고 영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접시 그림을 얘기할 때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게 70년대 중후반의 예술계가 되게 주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단으로 여겼다고 작가의 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줄리안 슈나벨은 자신의 그런 독창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런 것들을 되게 높이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면 70년대 중후반은 신표현주의가 유행하던 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줄리앙 슈나벨은 뭐 에릭 피스라든지 뭐 바스키아 등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뭐 신표현주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이거 그 주관성을 금기시했다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그 전에 뭐 미니멀리즘이라든지 뭐 개념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화가잖아요. 사실은 예술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을 철학적 노동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뭐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철학적 노동자. 개념 미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형식보다는 주제가 더 이제 부각되는 그런 이제 편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인데, 사실 뭐 독일의 표현주의도 그렇고 뭐 신표현주의도 그렇고 뭐랄까 엄청 격정적이고 색깔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개인의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뭐 장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개념 미술과 미니멀리즘의 그 반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출연을 한 거니까, 예, 그래서 데뷔 살려가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 노동자. 신표현주의다 이 얘기구나. 네.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에서. 네. 예. 근데 줄리앙 슈나벨의 깨진 접시 그림이 되게 뭐랄까, 이게 촉각이 되게 강조되는 그런 그림 네. 있잖아요. 그막 접시를 깬다는 그런 뭐랄까, 되게 이렇게 막뭐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인 그런 막 감정의 뭐 이렇게 그런 분출 이런 느낌을 이제 평면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촉각적인 이제 물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하는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석고라든지 뿔, 뭐 사진, 벨벳, 뭐 세라믹 네. 정말 많은 재료를 이렇게 토끼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네. 토끼 인형인지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막 엄청 많이 네. 사용하는데요. 이 사람 휘튼 뮤지엄에서 이렇게 하는 이제 뭐 예술가 이렇게 펀드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지원을 이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유명해지기 전에. 근데 자기 포트폴리오가 그 샌드위치 빵 있잖아요. 네. 식빵 그 두 개 사이에 자기 슬라이드를 이렇게 꽂아서 그렇게 제출하고 아.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해요. 아. 되게 이제 뭐 사실 되게 기발한, 특이한 발상이네요. 네, 기발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 뽑아줄까요? 글쎄요, 뭐 요즘엔 뽑아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는데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게 잠수정가나비 네. 이 영화였거든요. 네. 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 하면서 아직 못 본 영화인데 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네. 이게 엘르 프랑스 엘르 편집자 네. 산 도미닉 보비 이분이 쓴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네, 맞아요. 네. 네. 그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이렇게 몸이 마비되었는데 한쪽 왼쪽 한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그럼 이 왼쪽 눈꺼풀로 보는 세상을 뭐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던데 네. 카메라는 이제 깜빡인데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네. 그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게 하, 네, 책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네. 이제 영화로 만든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시민 케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관객들을 이제 정서적으로 그 이제 스토리에 몰입을 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영화적 현실의 가공성을 그러니까 이게 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은 영화 감독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다는 식으로 제이비살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화가이면서도 네 영화 감독으로서 그거를 성공해냈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일단은 말하는 능력을 잃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런 이제 뭐 소통한 그 언어 치료사인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나오는데 말을 이렇게 하고 그 말을 이렇게 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에서 데이비 살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그 다음 철자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불어를 못한다는 걸 잊을 정도로 그렇게 영화에 몰입을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는 거니까 또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화가가 정말 네. 많은 노력을 네. 기울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하는 게 이 작가는 자기의 그 회화에서도 그렇고 네. 영화를 만드는 거에서도 그렇고 이게 자유자재로 카메라를 만지는 거나 네. 물감을 만지는 거나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이라고 아,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일단 영화에 보면 영화 그 포스터를 제가 봤는데요. 포스터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의 이제 금발머리가 이제 햇볕에 막 이렇게 반짝이는 네.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빛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나?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머리의 가장 밝은 부분이 이제 타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측면에 빛이 막 이렇게 막 뭔가 후광을 이렇게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지가 구축되는 방식이 뭐랄까 빛이 잔뜩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증물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회화에도 나타나고 영화에도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니까 하나의 장면이 하나의 그림처럼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여기에 뭐 잘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줄리안 슈나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이분의 작품을 실제로도 한번 네. 보고 싶다는 왜냐하면 그런 파편들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이런 눈으로 보는 게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네. 아, 이 사람 뭐 최근에 작년에도 이렇게 그 페이스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요. 그 멕시코 마케스 가면 있는 그런 뭐랄까 천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막 천막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이제 들이우면서 그런 어떤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 있잖아요. 물건이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부키 극장 백드랍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뭐 베일스 오브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시간의 베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갖고 있는 시간성이라든지 그런 역사 같은 거를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설치 같은 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환기시키는 건데 새로운 세대의 회화 작가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영화라는 게 사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스토리보다 어쩌면 이제 더 이렇게 눈에 빨리 이렇게 반응을 네. 네. 사람들은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되게 성공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스토리 자체도 사실은 뭐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원래는 앤디 워홀의 그 동료,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하던 그런 이제 사람이 그 이런 락트인 증후군에 걸려는 거를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만났고 그런 걸 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간호사가 이렇게 장 도미닉 보비의 그 메모화를 주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다가 마침 그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 내가 이걸 정말로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뭐랄까 어떤 그런 동기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기 그런 막 되게 극적인 동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정말 이렇게 타자한테 많이 공감을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네, 주냐. 네, 건축도 되게 유명한데 아, 그래.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욕에 가면 맨하탄 네, 그쪽에 가면은 이제 분홍색 집이 있대요. 네. 자, 이렇게 집인데 그게 엄청 이렇게 막 그 눈에 띄니까 그게 되게 그 이제 명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어. 네. 이제 분홍색이 네, 엄청 욕을 한 사람도 있고 정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라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네네. 정말 멋있는 줄리안 슈나베를 오늘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